KBS 열린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토론 매주 월요일은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였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회담이 성사됐습니다. 두 대표의 만남만으로 대립과 반목으로 꽉 막혀있던 전국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013년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만남 이후 11년 만에 이루어진 여야 대표의 만남 의미와 결과를 짚어보고요. 당정간 심상찮은 분위기가 노출되고 있는 여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며 곤혹스러운 민주당 상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 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네 명의 입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친구 갑 정성국입니다. 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북구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저는 대표실 부실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정광재입니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전 상간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유일한 전직 부대변인입니다. 서용주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네 분께 짧게 한마디씩 먼저 말씀 듣고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 차례 연기됐었습니다. 전격적으로 또 이제 성사가 돼서 1일, 바로 어제였죠. 2시간 가까이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먼저 네 분, 10점 만점에 한 몇 점 정도로 평가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간단하게 의견도 함께 또 분석을 곁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성국 의원부터요. 10점만 8.5점 정도. 8.5점. 네. 뭐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이게 11년 만에 만났다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좀 만나기 어려운 이유를 보니까 아무래도 여당 대표와 여당 대표의 지위가 좀 다르죠. 여당 대표는 대통령실과의 조율을 거쳐야 되는 저는 좀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당 대표하고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여당 대표는 대통령을 바로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11년 만에 만났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뭐 구체적인 안들을 한번 만나서 해결하기는 사실 어려우니까 저는 한 해 딱 의미를 두는 게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또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 앞으로 여러 법안들, 우리 민생을 위한 법안들은 이제 협치를 해서 좀 통과시키자는 게 이재명 대표님 생각도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민수 의원은 어떻게 몇 점 주실 건지요? 일단 뭐 점수로 계량화보다는 저도 너무 각박하게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분이 진짜로 여야 대표들이 만난 지도 10년이 넘었기도 했지만 저는 8개항의 그 공동 발표문입니까? 했고 좀 전에 정 의원이 말씀한 것처럼 양당의 민생 관련된 공통 공약을 협의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기로 했잖아요. 이 부분은 오늘 정말 뒤늦게 열리긴 했습니다. 개원식에서 우원식 국회장님도 여기에 대한 평가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뭐 이렇게 첫 발을 뗐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특히 두 분이 아무튼 독대를 한 40분 가까이 했는데 조금 밀도 있는 예. 좋은 대화들이 오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일단은 평가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정책위 의장과 두 당의 예. 대변인이
브리핑 합의문 내용을 발표 준비하기 위해 나간 그 40분간을 독대를 했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앵커께서 점수를 좀 매겨달라고 했으니까 예. 저는 충실히 점수를 매기겠습니다. 전 한 8점 정도 된다고 봐요. 예. 지금의 정치 국회의 상황을 봤을 때 이 이견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이 이견을 한꺼번에 한 번의 만남으로 좁힐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분이 일단 만나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사실 어제 11년 만에 만나다 보니까 모두 발언이나 이런 것들에도 국민적 관심이 컸잖아요. 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두 대표가 갖고 있는 각각의 사안들에 대한 생각들 정확히 국민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3+3 회담이 끝난 다음에 굉장히 긴 시간이죠. 40분 동안 두 분이 대담을 나눴잖아요. 예. 사실 이 3+3 회담에서 나온 내용들은 합의문을 통해서 대중에게 공개됐지만 두 분이 만난 자리에서 나온 대화는 일절 공개되지 않고 있거든요. 비공개입니다. 네, 뭐 어느 한쪽도 공개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 분이 나름의 속 깊은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두 분이 그동안 이제 여야가 너무 적대시하는 환경이 많았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뭐 이재명 대표도 그 얘기를 하셨던데 그런 그 불신을 좀 걷어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서영지 전 부대변인은요? 네. 저는 한 형식 면에서는 만점을 주고 싶어요. 오. 만났다는 자체만으로는 만점. 근데 이제 그 내용에 있어서는 한 5점. 절반. 그래서 평균 7.5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형식 그 내용은 꽤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11년 만이라고도 하고 독자들은 3년 6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여야 대표가 정말 실종된 정치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해서 그거를 또 한동훈 대표가 그 오랜 용산의 어떤 족쇄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서 야당 대표의 여야 대표 회담을 승낙을 해서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생의 물꼬를 트였다. 나는 그 만나면서 10점을 줘야죠. 예. 박하게 주면 또 안 만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내용 측면에서는 좀 비냥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죠. 처음 제일 아쉬운 건 의료 얘기죠. 의료 이 대란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어떤 대안들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매우 배려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압박을 했으면 한동훈 대표가 한 발짝도 못 나갔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용산의 부분이 있는 거고 최병 특검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금투세 부분들이 아직은 미연의 완성을 남아있기 때문에 7.5점 정도에서 예. 평가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토론하면서 더 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의원님 당의 예.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 잘했다. 이재명 대표가 토론을 이번 회담을 더 잘하더라. 뭐 이런 평가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토론이 아니고 처음에 회담이니까 생중계 요청을 또 했다가 걷어들이는 것도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담에서는 만약에 그러면 진짜로 처음에 국민의힘에서 주장 한 대표 주장대로 다 이거를 생중계했다면 두 분이 40분간 얘기하는 거 다 중계합니까? 그래서 그건 맞지 않았고 예. 그 대표 한 대표께서 이제 빠르게 그 수용 이제 그 본인의 제안을 처리한 거는 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밀도 있는 얘기들이 와 가야 그 다음 또 만남이 약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있고 당내에서는 저는 일단 아까도 우리 정의님이 말씀했지만 여당 대표의 어떤 그 위치가 좀 애매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아무래도 뭐 역대 정권 다 그랬죠. 청와대가 됐든 대통령실 됐든 좀 자율성이 좀 떨어지면은 결정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도 이번 많은 배려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 조금 더 한동훈 대표께서 조금 더 권한을 갖고 또 임하신다면은 앞으로 더 만나면 합의할 점들이 어제 같은 경우는 합의라기보다는 공동의 발표문을 냈잖아요. 예. 근데 합의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예산 정국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된 정말 민생 예산 그다음에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돌볼 수 있는 예산들 이런 것들은 여야 대표들이 합의되고 또 여당 대표가 대통령실을 좀 설득을 하면은 좋은 결과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하죠. 한동훈 예. 대표에게. 정승우 의원은 어떻게 한동훈 대표와 뭐 연락을 잘 취했는지 이번 회담 이후에도 어제 오후 뭐 오늘 오전 예. 시간이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잘했다는 반응이든가요? 아니면 좀 뭐, 아쉽다는 반응이든가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그래 뭐 만족까지는 아니지만 예. 이 정도면은 막 괜찮다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두 분께서 이제 지금 뭐 이대영 대표께서 배려했다고 표현하시는데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굉장히 지금 63%의 지지를 받은 당대표 아닙니까? 그 퍼센테이지 얘기하면 네. 이재명 대표 85%이기 때문에 우연해서 한동훈 대표의 지금 위치가 62.84, 85.4%. 네. 다 외국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의 지지고 또 한동훈 대표 정도 되는 분이니까 충분히 회담할 수 있는 위치가 되고 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분이기 때문에 회담이 된 것이다. 그래 그게 뭐 이재명 대표 배려라고 말씀드리는 건 조금 공감이 그렇고요. 예. 일단 이 당내 반응 중에 저는 좀 의미 있게 보는 게 일단 모두 발언을 할 때 그래도 뭐 우리 두 분은 특히 좀 싫으시겠지만은 또 사법 비석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한 말씀 하셨잖아요.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거나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대부분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았지 않습니까? 이건 앞으로 10월 정도에 다가올 그 부분을 이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뭐 굉장히 뭐 당내 반응도 무난하고 괜찮은 뭐 회담이었다. 예.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뭐 10월 뭐 이재명 대표 위기 있을 때 좀 민감한 질문은 조금 있다 들더라고요. 네. 그거 안 했으면 또 좋았을 뻔했어요. 쓸데없이 말씀하셔가지고. 정원진 대표 모두 발언 하셨으니까. 쓸데없이 그런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네. 정원진 대표. 저도 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예. 쓸데있는 소리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 모두 발언 시간도 좀 경쟁이 됐습니다. 네. 원래 이제 10분씩 하기로 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14분, 이재명 대표는 19분.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곳곳에 사실 이야기할 거리들이 많이 있는데 네. 어떤 점이 특히 인상적인지 어떤 점이 좀 한동훈 대표가 뭔가 노림수가 있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는지요. 네. 두 분의 대표회담 끝난 다음에 제일 회자된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법 리스크? 아니 뜬금없는 계엄령인데요. 우리 오늘 최고위원 할 때도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계엄령의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냐. 어허. 민주당이 지금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김병주 최고위원도 얘기했고 김민석 최고위원도 얘기했고 더 나아가서 정말 정당을 대표하는 이재명 대표도 모두 발언에 모든 국민적 관심이 예. 있는 상황에서 계엄령을 말씀하셨는데 계엄령이 지금 2024년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국민적 소구력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화두를 꺼냈다고 하지만 지금 계엄령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하. 1980년 5월 17일에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계엄령이 있었고 지금 44년 동안 계엄령이 없었습니다. 군부 독재 그 서슬퍼런 이 주제로 바로 시기에도 넘어갑니까? 요거 좀 해야 되겠네요. 그 서슬프는 시기에도 우리 국민적 열망을 바탕으로 해서 민주화 투쟁 열심히 하고 민주화 이뤄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2024년에 계엄령을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좀 뜬금없었다. 예. 이게 얼마나 국민들께 소구력이 있는 주제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MZ세대들이 흔히 말하는 이불킥 이재명 대표도 하시지 않았을까요? 어제 밤에 하셔서. 저 이불킥 얘기 안 해요. 옛날 저희 혹시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이불킥을 모르는 우리 청자분들 계시니까 그러니까 짧게 소개해 주시면. 괜히 내가 후회될 일을 해갖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 후회가 많아서 이불 덮다 말고 발로 이렇게 막 흔드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 생각났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생각했을 때 아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 후회. 예. 순서대로 서영주 전 부대변인 예. 한민수 의원으로 예. 가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정강재 대변인이 무슨 계엄령에 대해서 뜬금없다고 하는. 데 그게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겠느냐 또 하잖아요. 근데 어떡하죠? 국민들이 계엄령을 저기 좀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를 끄덕거려요.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얘기해도요. 별로 그렇게 크게 반감도 없어요. 그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동훈 대표께서 계엄령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국기문란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국기문란이라는 얘기는 잘 파악한 다음에 하는 것이고 민주당한테 근거를 내라. 민주당이 들어온 제보들을 다 공개하기 시작하면요. 국가가 난리 납니다. 그 제보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저작권 있는 사람들이 얘기한 걸 것 같습니까? 그동안에 민주당 내에서 집권해본 당이에요. 여러 가지 정보라인도 있는 것이고 근거가 없지 않아요. 하지만 그 근거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예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작성했던 국군기무사령부에서 했던 그런 문건에 준하는 분들에 대한 계획들이 있다라는 군이나 정보계통에서 했던 제보들을 우리가 야당이 공개하기 시작하면 어떡할 거예요. 중요한 거는
국기문란이라고 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문란부터 먼저 체크한 다음에 왜 국민들이 탄핵과 계엄준비에 대해서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지 반성부터 하는 게 먼저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좀 전에 서영주 전 부대변인이 얘기한 계엄령과 탄핵에 대한 뭐 국민 의견을 얘기했는데 요거는 그냥 그렇게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전 부대변인이 그렇게 생각. 왜냐하면 이게 국민을 이야기하면 또 우리가 여론조사나 이런 걸또 생각해야 되니까 한현님께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네. 뭐 이제 그런 정서는 우리가 이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실이든 여당이든 한동훈 대표도 그걸 지켜가고 나섰으니까 상당히 경색될 텐데 그냥 인사를 따져 묻든지 아니면 수사를 따져 물으면 될 텐데 계엄령이라는 표현을 거론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좀 그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최근 발언 이후에 오늘 특히 대통령실이나 반응들이 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거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광재 대변인은 그런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냐고 하지만 최근에 여러 인사 부분들이랄지 예전에 좀 있었던 논란들이 자꾸 회자가 되고 있어요.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는 부분들이 많긴 합니다. 하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그 뭐라고 할까 좀 점잖게 드라이하게 야당에서 제기된 이런 거는 대통령실은 전혀 검토되지도 않고 이런 일이 절대 없다. 딱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막 마치 야당이 뭐 무슨 이게 뭐 국기문란입니까? 솔직하게 따지면 국기문란하면 갑작스럽게 반국가 세력하면서 공격하는 대통령 말씀도 심각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좀 이상하고 근데 조금만 기억을 뒤로 좀 돌리면 이 정권 출범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2022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11월 이런 때예요. 지금 경호처장 대통령의 충안고 1년 선배신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후보자시죠. 후보자죠. 분이 경호처장 때 시행령을 바꾸려고 합니다. 경호 관련된 시행령. 거기 뭐가 있냐면 기억도 나실 거예요. 군과 검찰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경호처가 갖는 거를 시행령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때 논란이 컸습니다. 그게 숫자가 수천 명 단위랍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한 번도 독재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을 하려고 하느냐. 결국은 이게 큰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저항을 좀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23년 5월에 결국 시행령을 바꾸기는 합니다. 예. 이런 게 있었고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또 신임 경호처장에 대통령이 또 충암고 좀 후배인 전 경찰 뭐 고위 간부가 또 검토되고 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게 무슨 뭐 용산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 모르겠어요. 이런 뭐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는 설마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2017년도 우리 서영주 대변인이 잠깐 언급했듯이 박근혜 정부 때 계엄사 문건이 있었어요. 진짜. 예. 그 탄핵의 전국에서도 계엄사 문건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 뭐 정 의원님은 저도 현역 국회의원인데 이 계엄령을 해제하지 못하게 하려고 국회에서 체포 구금한다. 이런 조항이 명확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어서 너무 과하게 대통령실 반응하지 말고 아니면 아니다 하면 됩니다. 정성호 교수님. 이재명 대표께서 기자회견에서 계엄령 선포하는 것은 너무 지나쳤죠. 이게 선포를 했어요? 예, 그 계엄령이 의심된다는 거 이게 대해서 굉장히 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대통령실 반응을 보니까 민주당은 그럼 괴담 유포당이냐 가짜뉴스 보도당이냐 이런 강경 조치를 예고했거든요. 또 탄핵 빌드업 과정이냐 이런 격한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헌법이 국회 3분의 2 이상이 해야 해제가 될 수 있다면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국회 과반이면 계엄령 해제가 돼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헌법조항에 다시 한번 확인해봤어요. 이게 3분의 2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만약에 정말 뭐 이거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뭐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겠다 싶은데 이거는 지금 국회가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불가능한데 이걸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한동훈 대표께서 오늘 그 말 하시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우리한테 먼저 이야기하라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거는 우리 여당 자체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거든요. 특히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겠다. 이 진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이 상식을 가진 분들이라면 어떻게 윤석열 정부 또 국민의힘이 이런 것을 한다? 우리 아마 한동훈 대표께서 거기 아마 대통령실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마 찬성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좀 선을 넘는 그런 발언들이나 또 뭐 이게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가지고 공격을 해버리면
대통령실이 거칠게 나올 수밖에 없죠. 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추가로 이거 관련돼서 의견. 예. 세용주와 전 부대민 딱 한마디만. 네. 불과 7년 전에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기무사 개헌 문건에 보면은 그 정 의원 말씀대로 그래서 숫자를 해제를 못 시키게 하려고 현역 의원들을 체포 구금한다는 내용까지 다 들어있어요. 단계별로. 네. 아까 이야기하셨으니까. 전혀 그렇지 네. 않다. 불과 7년 전에 이런 문건이 있었어요. 그걸 윤석열 정부에 묻는다는 자체가. 잠깐만요. 순서대로 세용주 부대변인하고 정광재 대변인으로 가겠습니다. 네. 한민수 네. 의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17년도에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에 세 번째 보면 국회의원 대상 현행법 사법 처리로 의결 종족수 미달 유도라고 정확하게 써져 있습니다. 합수단은 특별시위 출석 등 방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 예. 이런 말하자면 말씀한 대로 법률 얘기하시잖아요. 왜 법률 2분의 1이면 되는데 그런 걸 염려하느냐. 역사가 기록돼 있습니다. 법률에는 그때 그 군부 독재 시절에도요. 계엄을 선포하면은 의원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절반이 거부하면은 계엄 해제할 수 있었는데 그게 됐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전에 박정희 정부 때도 그랬고 박근혜 이 탄핵 정국에서도 이런 구체적인 안을 짰다는 거 이런 우려들을 표명하는 거를 가지고 무슨 국기문란까지 가냐 그게 좀 뭔가 좀 뭔가 찔리는 게 있나라는 의식까지 들어요. 예, 그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갖고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 엄정히 수사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한 명도 검찰이 그 개헌 문건을 만든 사람 단 한 명도 기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정상적으로 군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문건이라고 판단했지 그게 실제 개헌령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아니 그 검토 문건이 아니었다는 점을 법원에서 명백하게 인정해줬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의 국민적 민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2024년에 정말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한번 가정에 가정을 더해서 해보시죠.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당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 역시 뭐 제가 학생운동을 열심히 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저 역시 만약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계엄령이 선포되면 계엄령 해제하라고 광화문 나갈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아까 한민수 의원 발언에 들어서 짧게 간단하게 네네. 되게 짧게 했어요 제가. 네. 저도 짧게 했죠. 그러니까 이게 좀 뭐든지 상식을 넘어가는 발언 또 선을 넘어가는 상상 이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는 이게 우리가 뭐 정쟁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이게 그래 대표회담에서 모두 발언으로 나온다는 자체에서 제가 너무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없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사실은 좀 격렬하게 이야기가 될 법도 했던 것이 이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 추천안 또 국민의힘에서의 발의를 이야기했던 한동훈 대표였고요. 또 더불어민당에서는 뭐 받아들이겠다. 예. 또 언제 시간까지 좀 서둘러서 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는데 이게 추가 진전되지 못한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한 의원님. 아무래도 이제 모두 발언에서도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실제 이제 저희들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께서 집권당 대표시고 본인이 그 대표 출마하시면서 6월 23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직접 국민들께 약속을 한 부분이거든요. 최병 해병대원 특검이 필요하다는데 국민들이 예, 다 최상병으로 좀 정정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상병도 이제 쓰지 말아달라고 부모님께서 해서 예, 그렇게 해병이라고 합니다만은 네. 그런 말씀들 하시면서 국민의 눈높이로 얘기하시고. 제3의 추천안이 필요하면은 저희 그런 특검법을 여당에서 추진하겠다 당대표가 되시면 그런 말씀을 하는 걸 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지금 벌써 몇 달이 됐습니까? 두 달도 훨 넘고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좀 본인조 이제 처지가 좀 그렇고 이제 다급하셨는지 민주당부로 발의를 해달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민주당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법안이 있고 그동안 대통령이 거부권도 썼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이게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고 정말 억울한 우리 해병대원의 죽음과 그 사이에 얽혀져 있는 지금 박정훈 대는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항명죄로. 이 정말 도대체 수사의 외압이 누구고 그 정점에 계신 분은 누군가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 절대 다수가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한 거고 저희들이
이걸 국민적 요구를 받기 위해서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말씀하신 제3자 받겠다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 한 대표께서 또 조건을 붙이신 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 제보 관련된 의혹이 있다고 해서 그마저도 받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께서 정말 집권당 대표답게 좀 결정을 하고 계셨다면은 어제 회담에서 이게 합의가 됐다면 정말 우리 국민들께 큰 박수를 받았을 텐데 좀 아쉽고 네. 저희는 지금이라도 여당 내에서 어떤 그런 논의가 돼서 좀 발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더 진전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예. 대통령실과의 관계 때문인 겁니까? 아니면 뭐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기 때문입니까? 뭐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겁니까? 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일단 첫째로는 그 시간이 아직까지 너무 촉박하고요. 이게 우리 대통령실하고 당의 원내를 이렇게 설득하기에는 사실상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도 어제 그 어려운 입장이라는 걸 이해한다고 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대통령실의 그 어떤 입장을 설득한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두 번째로 원내에 계신 분들이 우리 당론으로 이미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 당론을 정해놓은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다시 바꿔내는 것도 사실 두 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좀 답을 내놔라 이렇게 하면 사실상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오늘 또 무슨 잠시 보도를 보니까 좀 이상한 보도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뭐 친한파 내에서도 뭐 최상병 특검법은 뭐 이제 동력을 잃었다 뭐 이래가지고 뭐 이제 포기한다는 예, 뭐 그런 식으로 그 오보입니다. 그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근데 친한계 안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다. 친한계라 하면 친한계 안에서 있는 그런 어떤 뭐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저 단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자들 전화 왔을 때 뭐랬냐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모르는데. 혹시 모르는 다른 방이 있는 건 아닌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확인이 또 됐고요. 네. 분명한 오보고 뭐 최상병 특검법 이제 물건 나갔다 이런 식으로 친한계 안에서 조작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거기서 봤는데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제3자 의지가 있습니다. 특검법을 한다. 예,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제가 그 대변인이고 예. 이런 그 언론사의 오보가 이게 뭐 감지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즉각 이제 알림 공지를 통해서 했는데 우리가 그 기사 나가자마자 어떤 알림을 했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디 있죠? 정기부터 네. 나갔어요. 오늘 의료 현장 아그 제가 읽었습니까?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받았어요. 받으셨죠? 제가 이게 오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한동훈 표 최혜병 특검법 철회 가닥은 사실과 다릅니다. 한동훈 당대표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특검법에 대해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이렇게 명백하게 정대표님 그럼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는 뭐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까? 시간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협의가 필요한 겁니까? 어떤 이유인 겁니까? 일단 당내 설득 작업이 일정 정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108명의 의원들이 당론으로 이것을 반대해왔던 것을 바꾸는 데는 사실 항공모함이나 비행기가 뜨는데 아니면 시동을 거는 데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방향을 바꾸는 데는 굉장히 좀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하고 있는데 어제도 전 분명히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말씀하신 걸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민주당이 이렇게 언제까지 하라라는 가이드라인을 줘갖고 우리를 압박하면 오히려 더 일이 꼬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정에 맞게 준비를 하겠다. 그리고 이게 회담이 끝난 다음에도 뭐 한동훈 대표의 처지가 좀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조승래 대변인이 뭐 전했다고 해요. 예. 근데 그것도 이런 뭐 처지와 관련한 얘기는 단 한 번도 한동훈 대표가 꺼낸 적이 없는데 그게 뒤에 나가서 다시 뭐 백브리핑 형식이든 알겠습니다. 아니면 기자와 대화를 통해서든 이렇게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협상태도 아닌가요? 서유지 전 대변인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충분히 당 내에서 충분한 분위기를 상황을 또 만들 때까지 좀 양해되고 그 부분이 서로 뭐 조율이 되는 겁니까? 어떤 그럼 더 이상 얼마나 양해를 해야죠? 3자법 다 받겠다, 뭐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법안만 발의해라 했는데 그마저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법안 발의를 108명 의원들이 있는 국민의힘에서 못하죠? 배치 반납해야 되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의지가 없다는 거는 문자를 통해서 공개한 건 알겠으나 능력이 없는 건 인정해야 돼요. 조성래 대변인이 틀만은 아닙니다. 처지가 딱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는 거를 국민한테 약속했지 민주당한테 했습니까? 민주당의 시계는 돌아가는 겁니다. 특검의 시계는. 그거는 민주당이 최대한 고려해서 한동훈 대표가 국민적 약속을 지키게끔 나름대로는 도안은 주겠으나 민주당의 특검의 시계가 한동훈 대표의 그 입맛에 맞춰서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안에서 이제 본인의 시간이에요. 본인의 정치력을 시험받는 시간이면 본인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용산과 각을 세우든 결단을 하든 말하자면 정치인으로서 배포를 보여주는 것들은 본인의 어떤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뭐 민주당이 어깃장을 내고 압박하고 며칠까지 해라. 이게 무슨 핑계거리예요. 알겠습니다. 좀 다른 현안도 있어서요. 정성국 이렇게 여쭤보면 이번에 뭐 이제 만난 것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예. 그래도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는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작품이었지 않나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한동훈 대표도 돌파구도 생길 테고 물론 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화답하느냐가 중요하긴 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안 된 이유는 뭘까요?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그 이재명 대표님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반응을 하시고 계시지만 우리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확실히 아직까지 반대 입장이죠. 맞죠, 잠시 대표님? 지금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반대에서. 반대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예. 반대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직 당내 민주당 내에도 예. 검투세 관련해서는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제 우리 나온 게 이제 자본시장의 비정상적인 여러 가지 양태들 근본적 구조적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그 부분도 또 포함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검투세 폐지라는 거 딱 하나의 그런 항목보다는 좀 더 전체적인 틀 구조를 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 검투세 부분은 물론 한동훈 대표님은 유예라도 지금 선언해 주자. 그러면 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니까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예라도 일단 선언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셨지만 그것도 지금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서로 입장이 있으니까 또 좀 더 좁혀 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민수 네. 의원 말씀하시고요. 예. 혹시 그 여하튼 뭐 이런 회담은 절충과 협상이니까 아이, 그럼요. 검투세와 25만 원 꼭 25만 원이 개인별로 지급하는 형태는 아니더라도 뭐 선택형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라 그래도 소상공인 중심 좀 절충하고 협의될 가능성은 없었던 겁니까? 그 이제 민생 관련해 가지고는 네. 한동훈 대표 되게 적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지난 대표 시절도 그렇고 제일 우선을 민생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도 좀 전향적 자세로 왔으면 좋겠어요. 이건 절대 그리고 쓰면 안 되는 용어 현금 살포용 이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거는야말로 진짜 국민들 그리고 반대편 자극하는 용어죠. 왜냐하면 이건 지역에서 쓸 수 있는 한시적으로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 지역 화폐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윤활유 정말 그 돌게 할 수 있는 피해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경기를 소상공인들. 저도 지역 다니면 우리 정민도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들 하세요. IMF 때도 어렵다고 하시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근데 금투세 부분은 이게 사실은 저도 진성준 회장 얘기 들어보면은 상당히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유예를 했고 여야가 합의를 한 거예요. 지금의 국민의힘도 합의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폐지하자고 나오신 거고 나온 건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어제도 회의 때 아마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민주당이 입장은 이 금투세 하나만 떼지 말고 정말 이번 기회에 정말 이럴 때 자본시장 전체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는 저희들은 그 상법 개정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정말 소액 주주들이 상법 때문에 힘든 게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 또 ISA 부분도 좀 확대하고 그래서 금투세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같이 논의를 하면은 조금 더 좋은 네. 우리 투자자들 볼 때 또 국민들 볼 때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SA는 그 예. 개인 종합 맞습니다. 예. 개 투자 계좌 예, 자산 관리 계좌죠. 예, 자산 관리 좀 더 이제 확대해 가지고. 예. 자, 근데 이제 깜짝 대담의 내용으로 이 의료 관련된 부분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뭔가 진전을 이룰 수 있는가 했더니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마땅한 어떤 손에 잡히는 게 나오진 않았는데 서영재 전 네. 부대변인께 먼저 여쭤보면 의료 관련된 부분도 조금 더 가시적인 진전이 가능할 법됐는데 더 나가지 못한 민주당 내에 속사정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내의 속사정보다는 이게 원래는 의료 이 대란에 대한 해법은 나왔어야 해요. 당위적인 개념의 의제였다고 보는데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이 의제에서 빼자고 발을 뺐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용산의 눈치를 봤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 여야 대표 회담을 하면서 많이 양보를 하고 한동훈 대표를 배려해 줬다는 것은 의료 이 대란에 대한 의제를
좀 빼자는 걸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표면적으로 아니지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 속도 제가 이해는 됩니다. 국민의힘은 용산만 없으면 정말 홀홀 날아다닐 거예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데 예를 들면 의료개혁에 대해서 의료대란에 대해서 그걸 직접적인 의제로 가지고 들어오면 민주당하고 손잡고 우리하고 지금 뭐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뺐다고 봐요. 윤한 갈등이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게 야당과 손잡고 용산에 각 세우는 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뺀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거를 배려해 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표면적이지 않다 보니 그냥 이렇게 물밑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할 수 있는 건 민주당은 늘 귀에 피가 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증언을 하자. 이런 식으로 급속도로 하면 의료 현장이 붕괴된다. 라는 말을 계속 했는데 용산은 안 들었고 국민님도 안 듣다가 예.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국민 상식에 준하는 듯한 임시방편이지만 26년도에 의료 증원을 일단 유예하자. 의대 증원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좀 민주당에 던졌으면 좋았을 텐데 예. 민주당은 늘 그대로입니다. 대안은. 근데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아니 안 나왔을 것이다. 그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반응은 예. 뭐 의료계나 다 참여가 된다면 22-6학년도의 정원 논의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한동훈 대표가 좀 한 걸음 더 못 나간 이유는 뭘까요? 여전히 용산을 의식한 예. 겁니까? 그 부분은 뭐 지금 의료개혁이란 자체가 이미 너무 진행이 많이 돼가지고 네. 25년에는 지금 되돌릴 수 없는 건 다 이야기하셨고 지금 이게 손대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또 이게 지금 이래 어려운 개혁을까지 또 해왔는데 지금 와서 물러나기에는 막 비판도 많이 받고 참 힘든 역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까지 진척을 시켰는데 예. 여기서 뭐 유예가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부담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 대표께서는 그런 정책의 어떤 그런 뭐 완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권 당장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 단 한 명의 생명권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뭐 그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한 대표께서도 지금 이런 의견을 어떤 분들은 또 뭐 자꾸 툭툭 던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예. 툭툭 던지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이런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여당 대표가 있는 거고 또 이런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해라고 여당 대표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결정은 대통령께서 하신다 하더라도 이런 말은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지금 계속 한 대표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민석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의료 관련한 논의도 그렇고 좀 더 가시적인 게 국민들은 첫 만남이니까 이제 뭐 이 정도라도라고 이제 점점점 할 텐데 이 다음 만남에서는 정말 부터는 실질적인 걸 요구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게 뭐 그럼요. 의료도 그렇고 예. 뭐 검투세도 그렇고 실질적인 그렇고. 게 예.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저는 만들어낸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의료 대란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직전에 들어오기 전에도 또 기사를 보니까 지금 전국 응급실에서 14개가 분만 자체를 못한답니다. 전공의도 없고 너무 의료진이 적어서. 16개는 흉부 대수술을 못한대요. 그럼 진짜 응급 환자들이 가면은 잘못하면 생명을 잃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는 저는 한동훈 대표 용기 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대로 봤다고 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찬성한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제안이었다고. 일단은 국민들 생명권. 생명을 중시해야죠. 근데 이 대통령의 저는 기자회견 때 정말 너무 깜짝 놀라고 충격받은 게 의료 현장에 가보라는 말씀을 응급실 가 이거는 정말 전 딴 세상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계속 가면은 정말 윤석열 정권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당 대표는 그러면 무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대목들은 야당은 충분히 협조할 자세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지금 시급한 의료대란 문제는 저는 한 대표가 더 힘을 갖고 좀 말씀하는 게 맞고 이제 용산 대통령실도 국민들하고 다른 얘기 그만하시고 정말 다르잖아요. 아니 의료에 있는 현장에 있는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지금 여전히 계속 고집을 피운다?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다?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일부 마지막 질문은 정강재 대변인께 예.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첫 만남은 만남 자체는 좋았지만은 손에 잡히는 건 없었다. 그러면 빨리 2차 만남이 필요한 것 아니냐. 물론 협의체 기구를 운영하기는 했지만 다음 언제 만납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런데 네. 이것을 뭐 두 분이
만남을 뭐 두 달에 한번 정례화하자 뭐 이런 얘기들까지 있었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걸 뭐 정례화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해야 한다면 수시로 만나자 이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뭐 특정 시기가 언제가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예산 앞두고도 다시 한번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또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제가 특정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일요일 날 국회가 열리지는 않으니까요. 만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열린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농객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월요일은 여의도 내변인들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늦은 예. 국회 개원식인가요? 말 그대로 오늘 이제 학생들로 치면 이제 개학하는 날인데 신학기 입학해서 22대 이제 개학을 하는 개원식이 오늘 있었는데 임기 시작 96일 만에 100일을 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개원식이 있었습니다. 자, 87년도 직선제 개헌 이후에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불참하는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관련 발언이 보도에 나온 걸 보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국회 개원식에 와달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대통령이 말씀하신 국회 정상화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진정한 의미에서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설명을 덧붙였는데 먼저 정성국 의원 어떻게 예. 보시는지요? 예, 사실 오늘 저도 하면서 오늘 선언 했지 않습니까? 참 그때는 또 가슴이 짠하죠, 그죠? 이게 국민들 앞에 또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건데 뭐 대통령께서 오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마음 아쉬움이 참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지금 그 국회는 지금 여소야대라 이게 뭐냐면 저희 국민의힘보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석수가 훨씬 많고 또 뭐 거의 192석 범야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이라는 부분에 대한 부정의 어떤 지금 느낌까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탄핵 이야기를 하고 그 대통령에 대한 그런 어떤 모독성 어떤 그런 발언들이라든지 특히 그 전현연의 살인자 발언은 너무 컸죠. 예, 전현이 예, 최고위원입니다. 예, 네. 그런 이야기들이 들릴 때 대통령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순화되고 정서화되고 이렇게 좀 바뀌지 않으면 내가 지금 가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 가더라도 또 입장하거나 이럴 때 다 야유나 보내고 갈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대통령실 간부들도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쉽지만 지금 대통령이 참석하는 걸 정말 아쉽고 하지만 또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한 이해도 좀 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면서 교수님. 일단 개원식 자체가 이렇게 늦어지고 한 거에 대해서는 뭐 국회는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안 오신 부분은 전 역사의 우점으로 남을 것 같아요. 대통령 본인한테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 자체에도 그렇고 저는 이제 대통령이 뭐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야당 192석 범야권에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 뭐 이런 핑계죠. 그런 건 뭐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140만 명이 청원을 낸 거에 대한 청문회 연구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탄핵 추진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입법 청문회. 청문회 관련된 청원 청문회 여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핑계를 삼은 거고 최근에는 이제 여당에 국민의힘 연찬회까지 안 가신 거 보면은 야당뿐만 아니고 국민의힘도 못 마땅한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도 보기 싫고 그러니까 그 자리도 안 가신 거고 만찬도 취소하고 그러니까 여야 모두가 보기 싫어가지고 지금 오늘 안 오신 것 같은데
이거는 저 이런 볼 때 대통령께서 법도 공부하시고 검찰총장도 하시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삼권분립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원리가 없는 거예요. 국회를 그냥 우리 같은 국회의원들이 있다, 나 싫어하고 비판하는 국회의원이 있다 이걸로 보는 거예요. 예.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국회는 지금 국민을 대변해서 선출된 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와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시는 거는 그 300명 앉아있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민을 상대로 어떠한 국정을 해왔고 어떻게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아쉬움을 넘어서 대통령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 이건 바로잡지 않으면 큰일 난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한민수 의원 발언에 이제 국민의힘이죠. 네. 예전 정당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국민의힘 연찬회인가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의 연찬회에는 참석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주도하는 연찬회에 참석을 안 하면서 이른바 유난 관계 때문에 껄끄러움 때문이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해석이 나오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런 해석은 뭐 언론이나 정치를 가까이서 보시는 분들의 평가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한민수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자신이 좀 껄끄럽거나 가기 부담스럽거나 그런 것들도 가는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국회 개원식은 대통령께서 불참하신 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뭐 그런데 그런 환경이 있었다는 것은 뭐 구구절절 우리 정 의원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지나치게 대통령에 대한 정치 공세를 일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회 개원식에는 가서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데 잘 도움을 받고 그런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서 좋은 말씀 해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전 갖고 있습니다. 예. 서유진 네.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 네. 그리고 집권 여당과의 관계도 좀 다소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다. 기대에 늘 충족을 시켜주시는구나. 정말 민심에서 왕따당할 결심을 하신 민심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대통령이다. 저는 보면은 한나라의 대통령으로서의 지도자의 길을 포기하신 것 같아요. 87년 정치민주화 이후에 개원식은 여야를 막론하고 와서 참석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국민이 주인이니까요. 야당이 싫든 여당이 싫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대통령은 민예전당인 입법부에 와서 개원식에 참석할 의무가 있고 설사 야당에서 탄핵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더 나와서 국민을 설득해야죠. 나와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탄핵의 주체는 국민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한테 점수 따려면 나와야죠. 근데 그냥 포기해버려요. 보면 공사 구분을 못하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의 어떤 의료개혁에 대드니까 저녁 안 먹어. 그다음에 연찬에도 안 가. 그러다가 여기에 공사 구분이 안 돼서 야당이 지금 계속 내 탄핵을 주장한다고 하는데 야당이 미워서 안 가. 그게 아니라 저는 한동훈 대표도 미워서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 정상화는 여야가 다 지금 다 보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국회 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잖아요.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국회는 민의전당 국민이 회장이에요. 그다음에 CEO. 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노조가 1노조 2노조가 있는데 이 노조원들이 다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입법부가 노조원들 겁니까? 국민 거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의 이 지도자로서의 CEO의 그 직분을 망가간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민심과 네. 그냥 영원히 멀어질 결심하세요. 서영주 전 부대변인이 지적을 했는데 또 정광재 대변인도 일부 설명을 했습니다. 정 의원님. 어쨌든 집권 여당과 또 정부와의 관계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는 좀 껄끄럽다. 또는 비협력적이라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뭔가 개선책, 개선의 어떤 돌파구가 있습니까? 또는 뭐가 될까요? 아주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그 두 분 사이에 있는 감정과 그 어떤 미묘한 그 어떤 예. 부분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보면 그 이제 이렇게 보면 대통령께서는 이제 내가 이렇게 좀 뭔가 어려운 개혁들을 하고 있고 좀 비판을 받아가면서도 좀 팍 어떤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대표라는 분께서 좀 힘도 실어주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또 한 대표께서는 지금 뭐 야당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뭐 불통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는 데다가 또 대표 역할을 해야 국민 여론을 또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각자의 그 생각들이 분명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한 번씩 만나고 이런 걸로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관계들이 좀 계속 좀 이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한 대표께서는 또 63%의 지지를 수평적 당정관계를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요구한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과거에 우리 수직적 당정관계에 대한 비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충실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충실하다 보면 대통령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우리 표현대로 내가 지금 대통령인데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 보면 이런 일들이 쉽게 풀리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예. 이렇게 좀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국의 핵으로 부상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관련된 부분인데요.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치졸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이제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내용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의 전 남편이 타이 이스타 제 이 전무로 채용이 되면서 어떤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공단 이사장과 또 전 의원에 대해서 우선 이 사안에 대해서 한민수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저 설명을 쭉 하셨는데 예. 일단 전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점이 이게 4년 정도 전에 고발된 사건이 꽤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특히 전직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을 피해자로 적시를 해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니까 윤석열 검찰이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포토라인에 세우겠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지금 여섯 번째가 됩니다. 아 그게 정말 맞는 일인가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런 상당히 좀 또다시 이번 시점이 지금 여당과의 관계도 아까 지금 쪽으로 예.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고 정권 자체가 저는 의료대단도 있고 뭐 최혜병 특검도 그렇고 정권이 흔들흔들할 상황인데 여기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전혀 수사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전국 국면 전환용 수사가 또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또 우려하는 거는 예. 지금 여러 보도들 보면은 이제 수사 당국이 아니면 알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 지금 또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뭐 저만의 기운인지 모르겠는데 2009년도인가요? 전 노무현 대통령 수사 때 그 논두렁 시계라고 해서 얼마나 대통령을 모욕했습니까? 결국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오늘 아침인가 보니까 또 김종숙 여사가 무슨 본인 지인을 통해서 5천만 원을 건넸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또 보도되기 시작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전철을 밟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예. 우려가 있어서 전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왜 이렇게까지 정말 형평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채 정말 살아있는 권력은 전혀 수사도 못하면서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퍼지고 또 모욕적이고 이런 수사를 하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대단히 우려합니다. 한 의원님은 국면 전환용 보복 수사의 성격이 짙다는 말씀이시고 정광재 전 네. 정광재 대변인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수사를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다. 이재명 대표는요 같은 시기에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 결과를 내기 시작한 게 올 1월부터예요. 그러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의심을 충분히 할 만한 사안들이 하나 둘씩 나오는 거죠. 그런데 네. 이런 국민적 의혹이 있는 곳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검찰의 직무유기 아닌가요? 그럼 검찰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수상한 돈 흐름 나오고 충분히 국민이 의혹을 가질 만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와 관련한 내용이네.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예, 관련 사안이네. 예. 그럼 그거 수사 그만둬야 됩니까? 민주당에서는 좀 상당히 시간을 오래 동안 소설을 하는 거 아니냐. 이 점을 또 지적하고 네, 있긴 근데 합니다. 그런데 법 집행이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시겠지만 그 이름이 가려져도 법 집행과 법 적용의 결과는 같아야 된다고 우리가 항상 배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모두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모든 수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역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얘기했는데 문다혜 씨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예외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알겠습니다.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도 좀 반론하면 아니 김건희 여사의 수사는 법과 정의롭고 그러니까. 뭐 공정했나요? 그 말을 답변해 주신다면 제가 그 말에 대해서는 뭐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거고요. 잘 지금도 보세요. 잠깐만 제가 얘기하는 거죠. 잠깐 보세요. 그럼 한 가지만 예를 들죠. 김건희 여사 명품백을 받았을 때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핸드폰을 압수했겠습니까? 검찰이 본인들의 핸드폰을 말하자면 반납했습니까? 반대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그 주변 사람들을 압수해간 게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출장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다혜 씨라고 문다혜 씨 그 말하자면 자식의 그 초등학교 생의 태블릿 PC를 압수수색해서 탈탈탈 어떻게 털어서든 인디안 기우제식으로 뭐든지 하나 걸려라 이런 수사 방식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를 하고 나서 무혐의 내렸습니까? 잠깐만요. 이미 저는 이 검찰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검찰 수사는 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요 어떤 수사를 하든 이제는 김건희 여사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수사로서 공정성을 다 잃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서영주 변호사 잠깐만요. 검찰에 대한 비판 뭐 또 이러면은 이제 서영주 전 부대변인의 판단이니까 저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수사의 내용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 대통령의 딸 문대 씨의 전 또 남편 네. 사위에 대한 이 의혹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밝히는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획된 게 냄새가 나잖아요. 예, 송경호 수사팀을 해체할 때 김건희 여사 수사한다고 했을 때 이창수 지검장을 보냈어요. 왜 공중분해하느냐? 김건희 여사 무혐의 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 팀을 올렸잖아요. 서울지검에서 전주에서 서울지검으로. 예. 그럼 이거는 프레임 전환을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거다라고 했더니 역시나 수사를 하잖아요. 방식도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지금 보면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자로 적시했으면 그 이상직 전 의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고받는 뭐라도 증거를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지금 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수사하고 잠깐만요. 있는 거예요. 자 정성훈 의원은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네. 지금 제가 보면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우리 보수 관련된 뭐 이명박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탈탈탈 털고요.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정말 수사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반대 입장이 되면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하는 정당한 검찰 수사조차도 무조건 이거는 정권의 탄압이고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프레임을 씌워서 몰아붙이기 때문에 아무리 검찰이 정확하게 수사하고 어떤 내용을 내더라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 받아들이거든요. 그럼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 우리 어떻게 그 수사하고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면 또 할 말 없으실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할까요? 네. 예, 우리 정 의원님 말씀에 이제 본인이 이제 다른 말씀하시려고 했지만 역으로 보면은 결국 이제 그 말씀에는 정치 보복성 수사단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 문재인 정부 초기도 그렇고 수사에 그 수사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아, 지금 대표죠. 그분들이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수사체를 다 했죠. 그리고 이거 예를 하나 드릴게요. 그 이 윤석열 정부 감사원에서 정말 저희들은 정치검사, 정치감사라고 대표적 사건 그게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들, 산업부 공무원들 다 기소했습니다. 이분들 대법원 무죄 판결 난 거 아시죠?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정책이 공무원들이 다 거짓말하고 조작했다. 이분들 명예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문재인 정부 자체가 도매금으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 수사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 수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지금 이런 전국에서 또 하면서 그 확인되지 않은 지금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또 흘러나오고 있고 이거 수사도 되지도 않고 재판에 가기도 전에 문재인 정부나 그 딸이나 모든 사람이 혐의자로 그냥 돼버리는 겁니다. 아니 근데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네. 조금 논의를 좁혀서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전부 또 윤석열
정부의 검찰로 확대하면 좀 논의가 확대되니까 네.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전혀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해관계요? 그러니까 이상직 전 의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 전 남편과 관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그거를 지금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를 했으니까 하면은 밝혀내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아니 그럼요. 근데 그리고 네. 우리 저기 근데 지금의 수사 과정이 우리 서영주 대변인 되겠지만 그 손자의 뭐 태블릿 PC가 지금 과도한 수사 양태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 청와대 근무했던 우리 의원들이 주장하듯이 어떤 그건 관련성이 없다 전혀.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배척된 상태에서 검찰발 기사들이 나오고 제대로 된 수사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문 전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그 내용 자체가 또 보도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뇌물을 제공한 것처럼 받은 것처럼 이미 다 그런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왜 이 지금 시점에서 또 이렇게 과도한 수사 양태로 보이고 있는지 이건 또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뭐 이게 자꾸 뭐 감정적 선을 건드린 것들 있잖아요. 손자의 학업용 태블릿 PC를 압수수색했느니 안 했느니 이것은 지금 민주당이나 뭐 문다혜 씨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검찰은 그거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팩트 체크 제대로 된 겁니까? 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했다고 하지만 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에서. 그렇지만 검찰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죠. 했고요. 이유는 아니, 검찰이 반박한 거 보셨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유가 반박이 아니라 손자의 태블릿을 가져간 게 아니라 말하자면 꼬마의 태블릿에 엄마가 계정을 로그인할 거 아니에요. 그 로그인되어 있는 태블릿이어서 관련 있어서 가져갔다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태블릿이 몇 개가 있었는지 모르죠. 압수수색이냐고요. 아니 그게 두 개였는지 세 개였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것도 분명히 우리 그 국민께서 알으셔야 한다. 이렇게 지금 뭐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이게 시기가 문제다? 그럼 이거 6개월 지나서 이거 수사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면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원이 그 뭐죠 계좌에 관해서 들여다봐도 된다라고 허용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걸 검찰 독자의 프레임으로 거는 것 자체도 상당한 정치적 공세죠. 아니, 이건 결국엔 그래서 법원이 판단하면 되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문제다. 이렇게만 아니 속편하신 소리 하시는 게 정관대 대변인이 그러면 본인이 당해보세요. 부대변인의 발언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는 자신이 부양했던 자식이 독립생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증명이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검찰이 맘만 먹으면 어디에 취업을 했는데 본인이 고위공직자 아버지를 가졌잖아요. 예. 나중에 그 대기업에 있는 상무나 사장이 친분이 있잖아요. 검찰이 포괄적 내부죄로 때리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면.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양쪽 입장이 워낙 엇갈리니까 시청자분들의 판단으로 맡기도록 하고요. 정성국 의원이 나오셨으니까 안 여쭤볼 수 없는 것이 예. 교총. 그러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연합체인가요? 교총. 예, 예. 교원단체 총연합회. 예, 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 출신이시죠. 예. 서울시의 조희연 전 교육감이 대법원 선고로 이제 교육감직을 상실했는데 예. 이 유죄 판결 물론 이제 내용은 불법 채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예, 예. 어떻게 일단은 해석을 하시는지요? 저는 이게 대법원 판결이 이래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 30 나오기 전에도 대부분 다 조희연 교육감 아마 이렇게 판결이 나와서 교육감직을 상실할 것을 예상했고요. 예.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자기 교육감 선거를 준비해 온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해직 교사를 특혜로 채용을 했는데 그 해직 교사들이 자기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을 이제 보원을 해준 거죠. 근데 이때 제가 알기로도 그 밑에 있는 과장, 국장, 실장 이런 분들이 부교육감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진언을 다 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교육감이 굉장히 그걸 그대로 이제 밀어붙인 상황이고요. 다만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은 이 그 특별 채용 2018년에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에 있었으면 지금 벌써 한 5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근데 1심이 나오는 게 거의 한 4년 이상 넘게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영 교육감이 2022년에 출마를 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문제가 뭐냐면 빨리 이게 선고가 되고 재판이 진행됐으면 조영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월 교육감 선거에 나올 수가 없었을 실제 거예요. 실제 이 사안은 그 지난 지방선거 때 이전에 일어났던 그렇죠. 일이네요. 그렇죠. 네. 2018년 12월에 일어났고
그다음에 그때 뭐 공수처에서 또 1호 사건으로 또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 재판이 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1심이 겨우 2023년 작년 1월에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이 사법 리스크에 걸려가지고 서울 교육이 이렇게 흔들려서 되겠느냐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이제 이런 이야기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공정한 법치 체계를 어긴 교육자로서 교육의 대표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이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교육감직 상실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당연한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혜원님 뭐 최근에 이제 이런 교육감 또 조영 교육감 사항을 보면서 교육수장의 경우에는 좀 비정치적인 인물 그래서 사실상 선출직으로 계속 운영을 해도 되는 거냐 그러다 보니까 진보 보수로 나뉘어서 상당히 이념화된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저도 그 오늘 식사하면서 들어보니까 이 교육감은 특정 정당의 여야 마찬가지겠죠. 그 당적을 1년 이상 보유하면 안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고 이런 규정을 두는 거는 우리 앵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치적 중립성 이런 걸 보장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영 교육감이 이제 혹시라도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도 정치인분들께서 어떤 개인적 비리나 이런 걸로 직을 상실한 걸 오해할 수 있을까 봐 그렇진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 나온 것처럼 2018년도에 정규직 출신의 해직 교사들 이분들에 대한 특별 채용을 한 관련된 부분으로 이런 직을 상실했는데요. 대부분 선고 자체를 뭐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은 과연 이게 조영 교육감이 개인적 뭐 사적 이익을 위해서 한 거 이런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뭐 이제 10월 달에 이제 이 보궐선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영 교육감이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 정책에서 서울시 교육에서 진보 보수를 넘는 어떤 공존의 교육이라는 이건 상당히 울림 있는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예. 뭐 정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돼야 되고 뭐 저는 여야 모두 이제 그 진보가 보수겠죠. 그쪽 교육감 후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서울시 교육을 제대로 또 추진할 수 있는 분이 잘 또 서울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성국 전 의원께 짧게 정성국 의원께 죄송합니다. 짧게 여쭤보면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번에 10월 이 보궐선거에도 뭐 보수 교육감 뭐 후보 단일화. 네. 교육감 후보 단일화, 뭐 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 이런 양상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지금도 또 벌써 이렇게 그런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고 양쪽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후보들이 막 난립해가지고 안 그래도 시민들이 교육감 선거 관심이 좀 없잖아요. 근데 단일화를 해서 단둘이 나오더라도 사실 특히 보궐선거는 더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근데 막 난립돼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승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은 분명 이념보다는 학습을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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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